맛있겠다고. 안 뜨거워요 언니? 어. 자 이거 놔두고. 자 그러면 그 저게 되는 사이에 그럼 우리가 크로크 마담을 만들려면은 네. 내가 계란 후라이를 여기다 해야 되는데 이 빵까지 굽고 그러면. 네. 여기 죄송한데 어. 네. 이 빵을 덮어서 여기에 소스를 또 발라야 하거든요. 네, 저 그래요. 그러면 제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소스를 또 골고루 바르고. 잠깐만. 여기요? 여기 햄 있어요. 여기에는 햄 두 장을 넣고 치즈를 한번 해보실래요? 계란 후라이. 기름 약간 두르고 계란은 반숙. 어머 어머 제발! 요리한 비교. 아이고 올리고 빨리. 엄마 칼은 엄마가. 어. 이거 여기 이걸로 닦아 닦아. 네 지금. 야 니들이랑 뭘 해야 도대체? 누나 가게 넘어가냐? 그날 우리 둘은 떠올렸어요. 여덟 살에게 느낀 굴욕을. 어머 미끄러졌어. 오 만지지 마 나리마 나리마 만지지 마. 엄마 엄마도 지금 사고 일으키셨잖아요. 이 정도는 사고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 한번 치즈를 올려. 잠깐 기다리세요. 이거를 어? 접시를 치워야 되니까요. 엄마가 접시를. 이 빵은 잘게 잘라서 그 이거 다 되잖아. 그 치즈까지 뿌려서 다 되면은 그 위에다가 이걸 좀 뿌려주면 어때요? 이걸 그렇게 잘라놔서. 이 빵을? 네. 별로 안 좋은 생각 같아요. 그러면 이 빵은 또 아까워서 어쩌죠? 이 빵은 아까워서 어쩌긴요. 다 막 저기 피그베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그베어라는 게 무엇이에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의 몬스터 피그베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먹는 걸 남기는 걸 아주 싫어한대요. 다 먹어치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 여기 있잖아요. 아니야, 이거 어디 가서 피그베어야. 그렇게까지 먹어치우는 모습 보여준 적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따가 그분이 오실 거예요. 잠깐 기다려요. 나림이는 전설의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피그베어. 알았어요? 그 피그베어 혹시 삼촌? 어, 피그베어 삼촌이야. 이거 노른자 안 터뜨려야 돼. 노른자 안 터뜨리게 그냥 그 원래 모양을 유지하게. 아래만 바삭하게. 엄마 나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센불 해야 돼요. 센불에. 어? 저기요 저도 이거 달걀 깔아주고 저기 하는 법 아는데 잘 알아보시나요? 이모가 그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나림이 이거 후라이 한번 해보세요. 나림이 먼저. 조심해 불 조심해 뜨거워. 불 조심. 됐다 됐어요. 이거 자체 놔주세요. 들어온 것 같긴 들어오네요. 어? 저 좀 닦게 좀 해주세요. 닦게 해달라고요? 네. 노래 하나 부르실래? 짠짠짠. 어? 저기 너의 들고 가세요. 너 노래 뭐 할 거예요? 카메라 보시고 하세요. 하시고 하면. 그럼 이번에 또 뭐 부르면 좋을까요?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까우면 소리가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어? 너 엄마가 결정해줘? 전자레인지. 아 맞네. 아. 그래. 불러. 나리마 여긴 다 정신 없어. 맘 아니야. 맘대로 해. 너 맘대로 해. 우리는 지금 시간 정신 없으니까 네가 나랑 다르대. 그거 만지지 말, 가까이 가지 말. 거미 노래 한글로 부를게요. 네, 지훈이 왔는데. 지훈이 너가 좋아하는 노래로 해줄게. 계란 타겠어, 이제 좀. 아, 그러면은 거미 노래 그냥 영어로 할게요. 위에 올려놔, 위에. 여기 위에 올려놔. And so when the spider went up the water south,
Down came the rain and washed the spider out. Out came the sun and dried the fog away. And the insty wincy spider ran up the spot again. 됐다. 그 사이에 하나가 완성됐는데 이거보다는 사실 더 익혀야 돼요. 조금 더. 기름을 안 넣어서 이렇게 연기가. 저기 제가 보기엔 좀. 어때 보여요? 좀 이상해 보여요. 이상해 보여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나림이가 한 건데, 그치?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정치, 정치. 뒤집어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다 부풀어 터져버려. 자, 이거 하나 더 드려야죠. 이거 좀 봐봐요. 이거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샐러드도 준비했는데 네요. 샐러드도 같이 만들 시간이 되겠죠?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그러면 샐러드. 샐러드를 다 만들어가지고 땅 주위에다가 놔두는 거 같아요. 샐러드는 네. 해가지고 여기다 놔둘 거예요. 컵 샐러드거든요. 컵 샐러드? 여기. 어때요? 그런데 여기랑 여기 둘 다 넣고요? 네, 맞아요. 정말요? 그러면 네. 샐러드 많이 만들어야겠네요. 네. 잠만 기다리세요. 네. 그러면 헐. 이거 팔지 못하겠다, 이거. 이거 먹어야지, 이거 팔지 못하겠다, 이거. 먹어야죠. 저기 이모, 응? 이거 먹지는 못하고 보기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에이, 먹어도 돼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은 건 알겠는데요. 네. 어쩐지 좀 맛없어 보여서. 저거는 이모가 먹을 거야. 걱정하지 마. 자, 우리 샐러드 만들자. 샐러드. 짠짝.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먹을 거예요. 샐러드. 이게 내가 부침으로 내가 너무 팍 붙여서 그랬어. 아니. 그런데 샐러드는요, 근데요. 무슨 네. 샐러드 만들 줄 아세요? 토마토 샐러드? 두부 드레싱. 양상추 샐러드를 만들 거예요. 아, 그 샐러드 얼마 전에 많이 봐본 것 같은데. 광고에서도 봤고. 그래요? 많이 봤어요? 뉴스에서도 무슨 본 거? 뉴스에서 봤어요? 네,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기 두부를 네. 두부 여기다가 저거 데친 두부를 여기다가 좀 주세요. 혹시 데쳤어요? 그 만들 수 있어? 이게 지금 뜨거운 물에다 좀 미리 데쳐놨거든요. 뜨거운 물. 아, 닦으면 알겠어요. 딱딱한 두부. 새우도 같이 넣을 생각 맞죠? 네, 맞아요. 그런데 두부도 잘라야 할 것 같아요. 두부 네. 맞아요. 잘라야죠. 자를 거예요. 자, 두부를 믹서기가 작으니까 반씩. 반씩이요? 저도 같이 한번 잘라볼래요. 자, 반으로. 반으로.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이거 엄마가 행주를 씻어놨으니까 행주를 한번 닦고요. 네. 제가 잘라볼게요. 반두. 아유 잘한다 아유 야 영광이다 이 거미 드디어 첫 두부를 배웠어 됐어요? 지금 맛을 봤지 네. 여기다가 두부가 진짜 말랑말랑하네요 자, 그래도 손 아무리 씻었다 해도 더러우니까 좀 너무 만지지는 마세요 네. 자 여기다가 넣어서 내 손에 아직도 힘 포크 하나 주세요 손에 힘이 다 피가 아니라 두부를 이렇게 살짝만 눌러서 물기를 좀 뺄게요. 네. 혹시 이 포크가 두부를 수건을 혹시 이 수건이 두부를 닦아주는 수건이나 되나? 아니요 여기 체에 받쳤으니까 아래로 물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 두부에 물기를 빼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체가 두부의 수건?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자 이제 두부에다가 그런데요. 네. 저기 나림님 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는데 당신 때문에 여기 두부에 금이 갔습니다 당신 때문이라 어차피 걔는 갈아 없어질 거예요 걱정하지 맞아. 마세요 자 여기에다가 네 그런데 한 번 더 잘라야지 넣기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기다려보세요 저 믹서기 주세요 믹서기 통에다가 아 그냥 넣어도 될 것 같네요 반 잘라도 되고요 반 자르실래요? 한 번 더 자르세요. 저기 조심. 네. 자, 어차피 뭉개진 두부를 주세요. 잘라 보세요. 잘라요? 오른손 오른손. 자, 됐어. 이제 칼 그만. 여기까지 잘라 줄 것 같아. 괜찮아. 그냥 넣으면 돼.
넣으면 돼요. 다 넣었다. 어. 됐지요? 여기에다가 두유. 두유 어디 갔나요? 여기 두유. 자, 두유.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떻게 우물쭈물 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기요. 네? 깜빡하는 센스가 있으시네요. 깜빡한 센스는 또 뭐지? 얍! 50ml라는데 50ml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요? 야구르트가 50ml 이만큼? 50, 50에서 50을 더하면 100이니까 반 정도? 그래요? 이렇게 넣고 네. 원래는 거기 레시피에는 통깨를 넣으라고 돼 있는데 다른 견과류도 넣으면 좋다고 해서 일단 통깨를 좀 넣고 통깨를 좀 넣고 저는 집에 아몬드하고 호두가 있어서 이걸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더 고소하고 맛있을 것 같아서 자, 다음 번 다 넣어볼래요. 그럴래요? 이만큼 고소하네요. 고소하지요? 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또 뭐 넣어야 돼? 야, 니네 이거 좀 봐봐. 설탕 하나. 설탕이요? 내가 설탕하면서 화진이가 좋아하는 하얀색 가루를 사려고 했으나 거기까지 양보를 못하고 내가 갈색 가루로 설탕. 황설탕? 이게 몸에 좋죠? 하얀색 설탕이 몸에 좋아요? 이게 몸에 좋아요? 이거요. 하얀색 설탕 좀 넣고. 그런데요. 원래 제 생각은요. 둘 다 보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단 거 안 좋아요, 나림이는? 단 건 좋아하는데 짠 걸 안 좋아해요. 이야? 식초도 넣어요? 어, 식초를 조금만 넣으라고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소금 약간 넣고. 우와, 커피냉면 맛없는 소금까지 넣어. 다 저기 맛있어. 배수에 들어가면 다 진짜 맛있다. 맞아. 자, 빨리 넣어야 돼. 자, 이거를 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배수 올려요? 네. 소리 들리지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그거 갈면 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두유가 너무 작은 것 같아. 그죠? 겉봐요. 50에서 50을 담으면 되니까 반 정도 넣으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정도면 됐어요. 됐어요? 네. 아님 말고 아님 더 넣으면 되지요. 뭐 걱정이에요. 안 그래요? 전 원래 처음부터 딱 해서 쫙 하진 않아요. 해보고 안 되면 하는 거죠. 그렇죠? 갈고 싶어서 또 우리 하고 싶은 게 많아.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하죠. 응? 하세요. 불안하다. 지금 왼쪽으로 켜졌는데. 전원은 켰는데. 네. 저기요. 네. 새우는 아니면 새우는 통째로 넣는 거예요. 혹시 온오프 버튼이 있지 않을까요? 저기요,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새우는 아니면 새우는 통째로 넣는 거예요. 원래 그냥 갖다 이렇게 딱 지금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박스 넣는 거예요? 이거는 통째로 넣을 거예요. 샐러드에는 이 새우 모양이 짠 하고 들어가야 좋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이상해요. 안 된다고? 이거 오늘 나도 운을 사서 잘 모르는데 니네 참 보자. 아이고 오늘 살 좀 내겨서. 아 이러다 이겨서. 아니 이거 왜 내가? 아, 그 노답 이 나를 봐. 이모한테 이모 참 노답이시네요. 한번 해줘. 이모 참 노답이시네요. 그런데요. 누나 우리 비행기 태워줘. 그런데 왜요? 캐리해줘. 나 천원 몇 개밖에 없어. 천원 몇 개밖에 없어? 캐리해줘를 뭘 넣고 오른쪽으로 살짝 맞다. 돌려. 맞다. 나 이만한이 더 생겼지? 돈을 좀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아이씨 많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돼요. 어? 이 정도면 된다고? 아, 되다고? 내가 기획했지만 무덤을 판... 우와! 내 무덤. 냄새 안 좋아. 냄새 안 좋아? 이모도 안 좋아, 표정이. 아무 맛도 안 나는데? 소금을 넣고 소금 넣었나? 일단 한 번 더 가라고. 저기요. 왜요? 두유 제발 그만 좀 넣으세요. 내 얘는, 걔는 기본적으로 두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 애들은. 그래요? 우유는 먹는데 두유는 안 먹어. 다 몸에 좋으려니 하고 먹는 거야 이 나이 때는. 어? 먹어요 두유. 좋아해요. 얼마 전에 이모
내가 자. 내가 우유 먹는 거 봤는데. 그래? 네. 자, 이제는 우유도 먹는 거 여기다 나리면 양상추, 치커리, 방울토마토, 그다음에 새우를 예쁘게 쌓아서 그 위에다 저 소스를 딱 뿌려서 먹기만 하면 돼요. 알았죠? 드디어 먹기만. 먹을 시간이야? 여기요. 내가 조금만 기다리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보겠습니다. 이게 드레싱이 지금 너무 안 시원해갖고 한꺼번에 믹서기를 그렇게 오래 돌리면 모터가 타서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 돌렸다 놨다 돌렸다 놨다 이제 이래요. 조그만 모터는. 저기요. 네. 엄마한테 근데 왜 자꾸 저기요 그래요? 제 아빠가 있었다면요. 네. 제 아빠. 이거 건너도 돼요? 이거 건너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실 거는. 그래요? 그리고 남자 한 명이라도 되면 말이에요. 그래요? 이거를 누구에게 나림이는 주고 싶어요? 나림이 만든 거? 우리 가족에게, 나림이 가족에게 주는 거니까. 제 가족에게 주고 싶어요. 네 가족 누구야, 그니까요? 장혜미, 정진호, 정지훈이야. 그걸 같이 먹겠다는 거예요, 이거 한쪽을요? 네, 한쪽을 다 같이 먹을 거예요. 저 혼자 먹어도 부족한데요? 저기... 먹고 싶네요. 됐나요? 자, 이거 만드세요, 빨리요. 샐러드 만드세요, 샐러드. 아줌마. 소금 더 넣을까요? 제가 아줌마라고요? 식초? 소금? 뭐가 부족한 거지? 내가 원래 넣으라는 거보다 식초를 좀 덜 넣긴 했어. 소금도 조금 덜 넣고. 네, 깨를 넣어만 넣나? 그렇다고 먹기만 하실 거예요? 아이, 알았어. 아이, 이래야지. 아닌데? 괜찮은데? 아, 싱거운 맛이 내가 지금 제가 좀 짜게 먹어서 그런가? 맛있는데? 어디요? 카레는 안 되고 이렇게 해봐. 지금 먹을 거 하나? 맛없어요. 어린이 입맛이네요. 너랑 나랑만 딱 맞는다 입맛이야. 맛있어, 맛있어. 아니 이거를 저기 냉장고에 넣어서 차게 해야 맛있어. 차게 해야 맛있는데 지금 차게 하면 진짜 훨씬 맛있겠다. 자, 따림이도 만들어봐. 네. 이모 하나 만들고. 맛있겠구만. 난 두 개? 아니 저기 하늘이 이모도 만들어야지. 그럼 맛있으면 다시 먼저 뜯었으면 되나? 나림이가 만들고 싶은 대로 한번 만들어봐. 네. 재료는 여기 있습니다. 진짜 새우도 저기 주실 거죠? 응. 혹시 다 만들자마자 입으로 슈? 드실 거예요? 네. 으아. 먹을 거예요. 바로요? 네. 만들자마자? 네. 으아. 1초 안에 다 입에 넣어버려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양상추. 좌차. 쌈장, 저기요. 양상추로 쌈해 먹는 건 짱이죠. 아이, 짱이지. 맛있는데? 맛 없니, 너는? 나도 차갑게 해야 더 맛있어. 너무 조금 먹어서 뭔가 아무 맛도 안 났어. 아무 맛도 안 나고 너무 싸워요. 난 원래 싱겁게 먹어서 그런지 난 맛있는데? 저는 제가 제일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다고 딱 느꼈어요. 양상추가 잘게밖에 안 치잖아.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이거 데코용이에요, 이렇게? 그럼 각자의 잘게. 취향대로. 어우, 써! 써서 주거리야, 써서. 누가 써요? 맛있는데? 진짜? 이상하다. 내가 이상한 거. 줄기는 빼고. 떨어진 건 놔두세요. 떨어진 거. 끝은 머리는 나림 늦지 말고. 다 했어요. 짜잔. 데코 끝. 하트. 오. 보여주시죠. 와. 짜세. 자세라고 말하시다 큰 코 다치셨네요. 아이, 큰 코까지야. 방울토마토 한번 떨어뜨렸다고 난리 나지 않아요. 자, 일단 이거는 보여주기용이고, 난 새우를 완전 짱짱 좋아하니까 개 많이 넣어야지. 나도. 난 새우를 완전 싫어. 왜요? 맛 없으니까요. 새우를요? 새우를 싫어한다고? 나림이가 새우를 원래 어릴 때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칼국수에 이 통째로 새우가 들어와 있는데 그거 갑자기 무섭다 그러더라고, 어릴 때. 아. 근데 그날 이후로 새우를 이렇게 어? 멀리 하더라고. 데코 엄청난 거 봐. 스카노, 내 꼬리맛을 봐라. 어때? 그래도 뭐 내가 만든 거니까. 먹어볼 소스, 거야? 소스 넣어주세요. 응, 소스. 잎이 제일 많은 것 좀 골라줄 사람. 소스, 이 옆에 있어요? 나무같이 잎이 무서운 걸로 골라줄 사람. 엄마? 이렇게? 이거 어떻게 이렇게 꽂게? 응. 이렇게? 응. 근데 너가 여기서 반말할 사람이 어딨니? 어? 아무리 그래도 좀 심하지. 이거 근데 너무 되지 않나요? 응? 돼? 이렇게도 안 되고. 아유, 예쁘게 잘 만들었네. 저 이거 세 개 다 써도 되죠? 응. 야채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장나림냥? 맛있네. 맛있어요. 자, 빨리. 그러면. 자, 그러면. 아직 차 안 됐어요. 빨리요, 빨리. 제한 시간. 5초 남았습니다. 거의 끝날 시간 됐으니까 드시는 거는 2부에 드시도록. 이님 이어가죠. 배고픕니다. 나니까 서둘러. 다 됐나요? 아니요, 이거 조금. 자, 그럼 그 사이에 저는 좀 치우고 있을게요. 이거는 좀 이따도 될 것 같고요. 저기요? 네. 지금 뭐 하세요? 만들고 있잖아. 아, 예뻐요. 잘했어요. 그러네요. 자,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 맛있는 먹으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뿅!